4천 개 이미 딱 그 그룹이 형성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그지스팅 별표하세요. 이그지스팅은 뭐예요? 자동사죠. 그치? 자동사. 그래서 항상 ing 써야 되는 거야. 기존의라는 뜻이죠. 기존의 그룹,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룹, 뭐보다 그것이. 자, 그러면 봐봐. 얘는 뭐야? 카주어죠. 얘는 뭐야? 신주어죠. 1대1로, one on one, 1대1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음 뭐가 생략돼 있어, 그러면? 비교되는 성질은 반드시 생략돼 있잖아. 그럼 여기 하드죠. 그러니까 1대1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또 힘들잖아. 그것보다도 더 힘들다, 이거야. 이미 그룹이 형성돼 있으면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기가 더 힘드니까, 빨리. 그룹으로 막 만나고 있으면 거기 안에 빨리 들어가서 야 우리 같이 놀자 이러라는 얘기야. 아니면 평생 방구석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대학 신입생 초기에 혼자 있지 말고 친구를 사겨라.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마라.